자, 오늘은 이제 독역요지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지요. 이 독역요지라는 글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주역 그 사전이라는 그책 속에서 있는 글이에요. 이 주역을 전체 읽어낼 때 요점을 알고서 읽자는 얘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주역은 뭐다? 추상이다. 추상이 뭐예요? 상을 뽑아냈어요. 모든 보이는 물체의 상을, 형상을 뽑아서 이렇게 주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시죠. 역은 소위 서야라. 누가 뭐라고 해도 역이라는 이 책은 소위 서, 점을 치기 위한 책이에요. 일괴 일효의 하나의 괴와 하나의 효예. 각구 만사 만물지상하니 각기 모든 일들과 모든 물체의 형상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가 가로 열어보세요. 불변할 괴요 변할효라. 이거는 작게 써야 되는데 제가 그냥 친구가 잘못 쳤어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괴고 변화하는 것은 효예요. 이말 이해할 수 있어요? 64괴를 뽑았는데 64괴 중에서 괴는 그 전체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거고 효는 2, 3, 4, 5, 6에서 이게 시간과 함께 시차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서, 천하지, 만사, 만물에 천하에 벌어지고 있는 만 가지 일과 만 가지 사물을 점칠 적에 개, 유, 우, 차괴, 차효지리어래. 다 이러한 괴와 이러한 효의 이치를 만나거늘. 문왕 주공이 만상지 중에 추, 기, 일상하야. 이미 주사고로 이 문왕과 주공께서 만 가지 그런 형상 속에서 추기 일상, 그 하나의 상을 뽑아서 이비주상으로 거기에다가 말을 붙인 거예요. 그지요? 이거는 뭐하다, 뭐하다라고 이게 붙인 말이 주사예요. 고로 이괴 이효 즉 괴로서 하고 효로서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괴로 전체를 이렇게 설정하고 효로서 그 변화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유응 만사 만물 지재하고 만사 만물의 재질에 응할 수 있고 이기 주사 즉그 점괘를 풀이하는 말이지요. 그것인즉 불능해 만사 만물이니라. 다시 말하면 불변하는 괴와 변화하는 효를 가지고 상징 체계로 만들어 놓으면 만사 만물의 여러 가지에 다 응할 수가 있지만 기주사죠. 그 말만 가지고 하다 보면 불능해 만사 만물이니라. 만 가지 일과 만물들을 다 이렇게 해당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뭘로 됐다? 상징 체계로 됐다 그 말이에요. 상징은 누구나 다 저런 상징, 저런 상징 거기에 다 각자 적용할 수 있거든. 근데 말로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놔버리면 그말 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주역은 상징으로 만드는 것이지 말을 중심으로 만든 게 아니다. 그래요. 가여 건 초구지 잠룡 무룡으로 이지서 분자 출처 진퇴지 기륭 즉 합의요. 가여 가령 건괘 초구효에 있는 잠룡 무룡이라는 것으로 점을 쳤다 하면 그것으로서 분자가 출처 진퇴할 때의 길흉을 점친다면 거기에 부합되지만, 그죠? 이지서 혼인 제사 건도 천국지 등즉 차사 불가중냐라. 만약에 점을 쳤는데 건괘 초구효 잠룡무룡이 나왔다면 그건 그 점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지요? 혼인을
혼인을 하려고 할때 점을 쳐서 이런 괴가 나왔다든지, 제사를 지낼 때 잠룡부정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 지내지 말란 소리예요. 뭐예요? 그죠? 또, 건도, 도읍을 건설하려고 할 때라든지, 나라를 옮기려고 할 때, 그런 때에 이런 말이 나왔다면, 차사 불가중이라. 이 말은 거기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추상이다. 상을 뽑아서 했다. 말을 뽑아서 한게 아니라 상을 뽑아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이왈 해사라. 두 번째는 해사예요. 일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일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성인이 기, 추, 일상이 위상하시고 성인께서 이미 추일상, 하나의 상을 뽑아서 거기에 살을 붙이셨어. 말을 여기다 쓰셨고. 그리고 나서 말로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말에 매여서 상징성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단 말이죠. 우공학자 집차 일상하고 또이 학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집차 일상, 이 하나의 형상에만 집착해서 부지변통, 변통할 줄을 모를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로 혹, 일주지 내에, 그래서 혹은 그 하나의 그 점사 속에서 참눈수사오되 여러 가지 일들을 섞어서 막 따졌어요. 그렇지만은 기실은 차괴차교의 간언지상입니다. 그 실상은 차괴차효, 이 괴와 이 효에서 가론지상이에요. 따질 만한 그런 상인 것이지 불지차 수상이다. 다만 이몇 가지 일에 그칠 뿐만이 아니다 이러죠. 그런 상징으로 다 각자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여 둔유기에. 저 둔괴가 있는데, 둔유기효에 기운 승마 반려자는 말을 탔다가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승마 반려. 말을 탔다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말이 둔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면 여 난지점자요. 여자가 난지점, 여자가 어렵다라는 점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자 같으면 확 떨쳐버리고 가는데, 여자는 떨치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끌려가서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기운, 비구, 혼구자는 도둑이 아니라 혼구, 결혼을 청하는 사람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둔괘에 보면. 그것은 인국 비환지점이라. 그것은 이웃나라의 비환, 근심을 대비하는 점괘가 된다.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원수인 줄 알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호관계를 맺자고 하더라. 우호관계가 맺으려면 뭐예요? 이게 힘의 균형이 맞을 때만 우호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그죠?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하면 약육강식으로 먹히는 거지만 저게 원수인 줄 알아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다 보면 그게 바로 결국에는 대등한 관계가 가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라 혼구자다. 서로 짝이 돼서 갈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인국 비완지 점괘가 된다 이거예요. 또 이런 예가 있는데 기운 10년 내자자는 거기 점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0년이 되어서야 내자 자식을 둔다. 그런 괘는 부인 산육지점이라 10년이라는 것은 10달로 봐서 부인이 애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점괘가 되니 삼사각자성문이요. 이세 가지를 가지고 오면 각기 저절로 그런 글이 이루어진 거고, 사리불상연속이니 그 말에서 풀어쓰는 말의 조리가 서로 연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독지여서사면, 근데 주역의 글을 읽을 때 마치 글을 읽듯이 역사를 읽듯이 읽어나간다면 변불가통이니라. 그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주역은 효사마다 다른 상황이다. 각기 다르게 해석해야지
앞뒷말을 연결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저 교회에서는 이래라고 했는데 이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괴는 그 괴의 그 효는 그런 전체 상황 속에서 그 변화하는 그 상황을 읽어내는 것이지 이 상황과 별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역사는 연결되는 거니까 역사서를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어떤 점을 주시해서 주역을 봐야 되냐면 사말 존질. 이 본질을 보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기, 잡론, 수사하시고 성인께서 이미 여러 가지를 섞어서 다양하게 의논을 하시고 우공학자 집차 수상하고 또 학생들이 이 여러 가지 상의에 집착해서 부지변통으로 변통할 줄을 모를까봐 걱정이 되셨기 때문에 혹 괴사에 혹은 그 괴사에 지저 괴덕하여 다만 괴덕을 드러내셔서 이존 기질이요 그 본질을 보존하고자 하셨고 이 불론 사물하고 또 사물을 따지지 않으셨고 이거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괴사에 보면은 괴덕만을 설명해서 괴의 본질을 설명하시면서 그 자리에서는 또 일자리에 나가서 따지지 않은 자리가 있단 말이죠. 혹은 효사에 아까는 괴사였고 이건 효사예요. 효사에 지저 휴구하여 이존 기존하고 휴구 휴는 이게 아름다운 휴자니까 길할 길자와 같은 말이에요. 길하다든지 흉하다든지 허물이 있다든지 그런 말들만 드러내서 이존기점하고 그 천만을 보존하고 이 불론 사물하시니 사물을 따지지 않으셨으니 약시자는 하여 이렇게 하신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거예요. 병일사이 불론 소이 응만사이 무해야니 이것은 한 가지 일을 아울러서 보고 불른 소위 응만사의 부위 만사를 응하면서 장애가 없다라는 없는 이유를 불른 따지지 않은 것이니 예를 들어보자면 여 건 원형이정 건괘에 분명히 원코 형코 이코 청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대육괘에 화천대육괘요 대육괘에 원형이라는 말이 있었고 숙괘에는 원형이정이라는 말이 있었고 돈괘에도 형소리정 대장괘에는 이정 또 소정자 정괘에는 원길형 그 다음에 태괘에는 형리정지류가 이러한 예다입니다. 이건 뭐예요? 경일사이 불륜소이 응만사이 무에 이걸 사실은 그 길하다 흉하다 하는 이 지저 휴구 휴구 말을 해서 그 전말을 보존한 예가 된다 이거죠. 기제 효사즉 그러면 점에서도 그렇게 이 본질을 지키려고 했는데 기제 효사즉 그 효사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항구이지 회만과 항괴에서 구이의에서는 휘망, 뉘우침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한 그 자리 대장괘에서 구이지 정길 대장괘 구이의에서 곧게 나가면 길하다 정길 이렇게 또 핵괘에서 초유 핵괘 초유규에서 무구 허물이 없다 최괘에서 구이지 대길 무구지류 크게 길하여 허물이 없다라는 그렇게 쓴 예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저 휴구하야 이중기전이에요. 휴와 구만을 드러내서 그 전만을 보존한 예가 되는데
뒤에 동그라미 것은 효사에서 그렇게 한 예가 되는 거고, 앞에서 말한 것은 괴에서 그렇게 했다는 예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 사활 고명. 이제 괴마다 괴의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64개 중에서 64개의 명칭이 참 정말 그렇잖아요. 괴지 명명은 본무 정칙이요. 여기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괴에서 명령 이름을 붙인 것은 본무 정칙, 본래 정해진 법칙은 없고 이기 팔괴지 본덕과 급음량 소장지세하야. 그걸 어떻게 이름을 붙이게 되냐면 팔괴의 본덕, 팔괴는 다 아시니까 팔괴의 근본적인 덕과 음양 소장의 그 기세 또는 형세에 따라서 형세로서 추이 왕내지 정이 명지자요. 추이 왕내 미루고 옮기고 오고 가는 그런 그 실정에 따라서 명지 이름을 붙였고 기추사 수무 차이로되 그 점사에 비록 이러한 의리가 없지만 이지 위서에 그 점을 가지고서 점을 칠 적에 수관 명명지 본상이요. 반드시 명명 그 괴의 이름을 붙인 본래의 그 상을 봐야 될 것이고 지여 직취 물형과 이 직취 무령이라는 것은 곧바로 직자예요. 곧바로 사물의 형태를 취한 것과 급, 즉 괴 추상이 우이 명명자 아니 그 즉시 괴에 여기 나갈 직자로 봐야 되겠니? 괴에 나가서 상을 미루는 데 이르러서 우이 명농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과 만난 것도 있으니 예를 들자면 귀맥괴, 귀맥괴 있죠? 귀맥괴가 있는데, 귀맥괴의 그 주사에 수용 차이나 주사에서 비록 이러한 의의를 취했지만, 불가 위 저서지 통상이에요. 그것은 저서지 통상. 점을 치는 데에 통한 그 형상은 못 되고, 우연찮게 이름을 붙인 거고, 이 본덕이 등명자 아니, 그 본덕으로서 그 괴명을 얻은 것이 있으니 여 팔괴지 중괴시라고 팔괴를 중복해서 넷괴 윗괴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본덕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라요. 음량 이 음량 소장이 등명자 아니 음량 소장으로서 그 괴명이 이루어진 것이 있으니 여 복 지위복과 희복한다는 것을 복괴라고 한 것과 그죠? 대장지 대장 크게 장성한다라는 그 대장하다는 것이 대장괴가 된 것이 바로 이런 예가 되고 이기 추이지의 등명자 아니 그 미루고 미루어 나가는 의로서 그 괴명을 얻은 것이 있으니 여 송지명은 본호 중부하고 이게 이제 괴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소송할 때 송괴가 있는데 송괴의 명칭은 본호 중부하고 중부는 원래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중부의 근본하고 최지명은 최라는 게 모일최자인데 최괴의 명칭은 본호 소과시하라 소과에서 근본을 한 것이 이러한 예가 된다. 기 직취 물형이 명지자니 그 곧바로 물질의 형태를 취해서 이름을 붙인 괴가 있으니 여 정정 이게 우물정자라든지 소정자라든지 그런 괴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 즉 즉괴 추상이 우이 명자 명령자는 괴에 나가서 상을 미루어서 우연히 그 이름을 거기다 붙인 것은 여 가인 귀매지를 시하라.
가인꾀라든지 귀맥꾀의 류가 여기에 해당된다. 병의 상 본꾀니라. 그 병의이라는 것은 본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됐다라고 써 있어요. 이형감회라는 것은 기제 뇌택지변이 그 뇌택의 괴에 있으니 불과 만상기종의 일삼녀라. 감회, 가짜가 예전 귀매를 감회라고도 하는 거예요. 귀가 시집갈 귀자. 그러니까, 예. 그러면 형으로서 시집을 간다라는 거네, 그죠? 언니로서 시집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시집간다는 말은 기제 뇌택지괴니 뇌택괴에서 있으니 불과 만상지 중의 일상이라. 그것은 만가지 형상 중에서 하나의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 육효지사, 그러니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 육효의 말들이 수, 개, 언, 귀매라. 다 귀매의 귀매를 말하고 있어. 시집 가는 걸 가지고 말하고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귀매괴를 갖고 얘기하는 거네요. 미필 감의 위 본상이요. 반드시 감의로서 본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타사 위계에라 다른 일들이 계기 되는 예가 된다 이거죠. 꼭 시집 가는 것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옮겨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즘 말로는 분양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서혼인자는 혼인을 위해서 점친 사람은 당용 차사요. 마땅히 유퀴맥괴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유용할 수 있고 야거 제사 전벌지서의 우차괴자는 만약에 제사를 지낼 때라든지 전벌을 할 때 점을 쳐서 이 귀맥괴를 만났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불가히 차사로 점지하라. 이 말로서는 점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땐 뭘 한다는 얘기예요? 직괴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제 토정비교를 보시면 뭐, 지, 뭐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 지라는 것은 그 동효가 만약에 건지 최 이렇게 한다. 아니야, 건지 태라고 하면은 건괴가 원래는 건이면 여섯 개가 다 양효인데 지태하면은 태괴로 갔다는 것은 이 지천태에서 지천태니까 상효가 전부 음효로 변한 거잖아요. 위에 세효가 전부 동효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직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시집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점을 쳐서 귀맥괴가 나오면 귀맥괴에 있는 그 말로 점을 푸는 거고 제사를 지내거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점을 쳤는데 귀맥괴가 나왔다면은 그걸로는 풀이가 안 되니까 직괴에 가서 직괴 풀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다섯 번째는 파성이에요. 파자 할 때 파자는 이게 전파할 파자인가요? 파종할 네, 뿌리 파자니까 본성을 그 속성을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파라는 것은 여기저기 펼쳐본다는 뜻으로 보시라고요. 한번 보시죠. 궤변 위효즉 이제 이게 궤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궤변 위효 궤가 변해서 효가 됐다. 이건 궤에서 사실은 그 효가 어떤 효가 와서 이게가 됐다라고 이제 궤변이 생기는 건데 기 물상 사정이 여 본궤로 대의하라. 그렇지요. 변효가 돼서 그 궤를 따라가면 물상 사정이 본궤와는 크게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기 성기 개 주 본궤 그러나 그 성기라든지 그 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 본궤 본궤를 주축으로 봐야 된대. 약사 본궤지 성기하고 이 전용 직궤지 물상 즉 거기 토가 제가 그 잠시까지 묶어서 토를 달다 보니까 아까 여기 실수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상이면 이렇게 토를 바꾸셔야 돼요. 약사 본궤지 성기하고 만약에 본궤의 성기를 그 성질과 기세를 버리고 오로지 직궤의 변화되는 그 궤죠. 직궤의 불상만을 쓴다면 대패하라. 크게 어긋날 거다 이거예요.
않도록 성인 어 효사에, 그래서 성인이 효사에 있어서 필위지 파 본궤 본궤지 성겨요. 반드시 본궤의 그 성 속성과 기세를 파 펼쳐서 비고 기본 하시니, 하여금 빗자요. 하여금 그 근본을 돌아보게 하셨으니, 가여 본궤시 승즉 지 정 지고의 승 오륙이 개 취 승 상지 상이요. 예를 든다면 본궤가 저 지풍승 승궤가 있다면 승궤라면 승궤에서 파급되어 가는 것이 이제 지풍승에서 수풍정으로 바뀌니까 직궤는 정궤가 될 수 있고 산풍고가 돼서 곡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승오륙이 승궤의 5효와 6효가 개취 승상지상이요. 다 승상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상을 취했고, 정이 우물정자 정이 자태래에, 이게 수풍정인데 지천태가 될 수 있으니까 지천태에서 온 거라면 일승오, 그 하나가 오, 이게 오, 일승오라는 것은 이게 뭐야, 일승오가 수유 비강자로 돼 하나가 오효로, 즉 초효가 오효로 올라간 그런 경우네요. 그런 경우가 수유 비강자로 돼 비록 낮고 낮은 대로 내려간 것이 있지만 불고 원즉 그 살펴보지 못한다면 본궤시 복즉 순강자로 돼 불구원이라 이렇게 해야 되네요. 거기 잔근시로 정력차태래의 유자오강, 유자오강이라는 말 아시지요? 음효가 오효 위치에서 내려왔다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불취연, 그런 의미는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궤시 복즉, 본궤가 복궤, 지뢰보 복궤라면 직궤는 진궤로 될 수도 있고 둔궤도 될 수 있는데, 복궤에 있는 사오효가 개취 내복지상이요. 다 내복, 회복해 돌아온다는 상을 취하는 것이다는 거죠. 거기도 잔글씨를 보면 진자 수가래면 진궤가 수가궤에서 왔다면 강자 삼반, 강자 삼반 아시겠지요? 양효가 삼의 위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수유 출왕자라도 비록 출왕 나가서 가는 것이 있다라도 불구원 돌아보질 말라야지. 이거는 그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고로 수지 육효, 숙계의 육효가 진지 수대지이라, 다 접대하고 접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의미를 취했다. 그런가 하면 꿈의 빛자 빛궤의 육효는 실함 비문질이 아니 다 꾸민다는 이치를 뽑고 있으니 개소의 파 본궤지 성기하야, 그것들은 다 본궤의 속성과 기세를 펼쳐서 이 찬기 덕이라, 그 덕을 이렇게 저술한 거다 해야죠. 그래서 주역을 볼 때는 그 본궤의 속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8괘에서 건괘는 하늘의 속성, 그죠? 본괘는 땅의 속성, 일건천, 이태택, 삼미와 그런 그 본성을 잃지 않고 조합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한 거를, 오늘 읽어본 거를 한번 다시 짚어보면은, 첫 번째 주역은 상을 가지고 해서 상징체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이 공중에 떠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에 해당되는 걸로 풀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본질을 지탱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괴의 명칭을, 왜 그런 명칭이 붙여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속성을 펼쳐서 이렇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여근소이서야라 일개일효에 각구만사만물지상하니 서천하지만사만물의 개유차계 차휴지리언을 문왕주공이여 만상지중의 주기 일상하야 이위추사구로 이괴이효즉 유응만사만물지제하고 이추사즉 불릉해만사만물이니람 가하여 건추구지 참용무료로 이지서 군자출처 신태지 길흉즉합의용 이지서 혼인제서 천도 천국지시 천국지 등즉 차사불가중야람 이발해사람 성인이 기초 일상이니사 성인이 기초 일상이니사하시고 우공합자 집차일상하고 푸지변통일세 고로혹어 일주지내 잠논수사호대 기시림 자계 자효의 가돈지성이요 푸지차 수사로다 가여둔 유기의 기운 승마 반여자는 여난지점야오 기운 비구 훈구자는 인구 비환지점야라 기운 심년내자자는 부인 삼육지점야님 삼사각자 성문이요 사리 불상연속이니 독지여서 사면 변불가통이니라 사말존지리람 성인이 기참논수사시고 우공합제 집차수상하고 부지변통구로 혹어괴사엔 지적해덕하야 이존기지리오 이플론사물허구 호거휴사에 지저휴구하야 이존기점이 불론사물하시니 약시자는 하야오 병일사이 불론소이응만사이 부예야님 여건원형이정과 대유원형과 수원형이정과 돈형수리정과 대장이정과 정원길형과 대형이정지류시야라 기재효사즉 항구이지회망과 대장구이지정길과 해초육지무후와 최구이지대길무구지류시야람 사발구명이니 괴지명명은 본무정치기요 기이팔괴지 본덕과 급음양소정지세야야 추이왕내지정이 병지자용 기주살수무차의구대이지위서의 수관명령지 분상이요 지여직취무령과 급측괴추상이 우이명령자하니 여귀매기주사수용차의나 불가위체서지통상야람 이분덕이 특명자하니여 팔괴지중괴시야오 이 음양지 수장이 등명자하니 여복지 위복과 대정지 이장이시야람
이기 추이지의 등명자니여 송지명은 분호 중부하고 최지명은 분호 수과이시야옵 기직신우령이병기자는여 성정지의시야옵 기습배 주상이 우이명령이다는여 가인기매지류이시야람 이형감에는 기재뮤택지괴니 불과 만상지중의 일상야람 육표리사의숙에 언티메나 미필킴에 위분성이 타사의 위계야람 서훈인자는 당룡차사용 약어제사 전벌지서의 우차계자는 불가 이차사루 존지아니람 오왈파선이니 괴변위휴즉히 물상사정이여 분괴로 대이야람 연이나 기성기계 주분괴님 약사분괴지성기 전용직괴지물상즉 대패야라 고로성인너 효사의 필위지 파분괴지성기하야 비고 기분하시니 가여 분괴시승즉 지정지구의 승오류기 개취승상지상이옵 정의자 태래의 일승의 수유비강저루대 불구원이람 본괴시 복즉지진지두네 복사오의 개취내복지상이옵 수유추당자라도 불구원이라 고로수지육효이 진취수대지의라 피지육효이 실함비문지리하님 개소이파훈괴지성기하야 이찬기덕야람